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 순서입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서 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자, 후반기 원구성의 협상 당사자인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 현안들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예. 자,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네요. 국회법 개정안. 자,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에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과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부 완박이다라고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에 대한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저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정부의 힘을 빼기 위한 여러 가지 이것들을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예결위를 상임위화를 하면서 예산 편성권까지 정부에서 국회로 가져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입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행정 입법을 그것이 법률에 좀 어긋난다 이런 네. 논리를 가지고 시행령이나 부령의 수정과 변경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행정 입법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 정부 완박 시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170석의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결과적으로 상권 분립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정부를 공박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위헌 소지가 있다. 라는 언급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헌법에서는 삼권 분립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정신을 침해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재 헌법 107조 2항에 따르면은 그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네.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되면은 이것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것이고 만약에 재판의 전제와 관계없이 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행령이 모법과 이게 위배가 된다 서로 상충된다 했을 때는 권한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간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시행령이 문제가 있다, 법률을 위반했다 생각하면은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네. 당연히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그 시행령은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는 그 민주당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정 입법을 가지고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걸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국정 발목 잡기 내지는 결과적으로 국정 발목 끊기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권 분립을 침해할 소리가 다분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다. 네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난 2015년에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에서 같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거부권을 당시 행사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네. 너무 한쪽만 일부만 잘라서 역사를 약간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는 것 같은데 네. 2015년 당시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안을 이제 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 당시 야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어떻게 보면은 충분한 그 위헌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이 수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이게 거부권에 의해 가지고 폐기가 되었는데 20대 국회에 와가지고 또 유사한 부분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2019년 가을에 정기국회 때 그때 다시 행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견제 법안을 냈는데 네. 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개정을 반대했었거든요. 네. 그 반대해서 현재 합의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국회법 98조의 2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회법 98조 2에 따라 가지고 국회에서는 의결을 가지고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바꾼 98조의 2에 따라 가지고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시행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느냐 하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이 그 민주당이 그 여당이었을 때 집권했을 때는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야당이 되니까 다시 갑자기 이 98조의 2를 이미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더 강화해서 네, 행정부를 옥죄겠다 하는 것 자체가 국정운영을 방해하려고 하는 어떤 목리가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국회법으로도 행정입법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전혀 활용을 하지 않았죠. 예, 예. 자, 또 민주당에서 또 하는 얘기가 지금 개정안에 이제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서 14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참을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당론은 아니다. 뭐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론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당론이다 아니다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주당 일각에서 일부 의원들의 그 주장이다 하더라도 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행정입법에 대한 견제 법안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을 사실상 편성권까지 국회에 가져올 수 있는 네. 그런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겠다는 하는 취지라든지 이런 일련의 그 입법안들이 전반적으로 그 권력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난 이후에 정부의 어떤 발목을 잡고 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려고 하는 네. 일련의 흐름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송 의원께서는 이제 후반기 원구성 협상 당사자로 일을 하고 계신데 후반기 원구성과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부터 먼저 선출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동시에 선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할 거냐의 그렇죠.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의 오랜 그 관행상 1당이 의장을 가져가면 2당이 소수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가져옴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협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틀로 그동안에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것을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입법 독재 아니냐 네. 이렇게 봐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법사위원장을 그럼 소수당인 우리 국민의힘에게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작년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해서 의장을 뽑으려면은 법사위원장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 동시에 선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되겠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다면은 법사위의 기능을 좀 축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체계 또 자구심사권을 없애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법사위의 기능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이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미 작년에 법사위원장을 우리 국민의힘에게 하반기에 넘겨주겠다라고 네. 약속을 할 때.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법사위의 그 권한이 과도하다, 월권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법사위에서 심사하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했고 네. 또 법사위에서 권한을 심사하는 범위를 체계와 자꾸 심사에 한정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함으로써 우리가 법을 개정안을 합의를 해줬는데 그때 우리가 합의해준 법은 개정해놔놓고 같이 동시에 합의를 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겠다는 약속은 지금 파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먹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몇 년도인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18대 국회 때 그때는 우리 당이 153석이었고 통합민주당이 81석으로 굉장히 의석수가 월등하게 차이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반기 모두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줬단 말이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를 하기 위한 제도의 틀로서 우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다시 또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꾸 심사 자체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법사위가 이미 권한이나 기능이 축소된 마당에 추가로 체계 자구심사권을 없애자 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그런 입장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간사 구성을 대부분 마쳤다라고 들었는데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올 경우 다른 상임위를 양보할 의사도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상임위를 양보한다는 그런 취지보다 네. 상임위원장을 지금 배분할 대상이 전부 18자리이고 의석수 비율로 나누면 아마 11개, 11대 7 정도가 될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서 7개 정도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국가 운영과 국가 질서의 기본에 해당되는 자리를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먼저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것은 어떤 자리를 양보한다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협의해서 예.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거를 위해서 빨리 비정상적인 이 국회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협의를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네. 협의를 하고 주고받고 하다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쪽에서 양보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네. 저쪽에서 양보하고 그런 부분이 생길 겁니다. 뭐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부분이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국회가 공전하면서 원구성을 하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김창기 네네. 국세청장이 어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뭐 이제 사정기관 기관장 청문회 도입 이후에 첫 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가 된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국민 패싱 또 국회 패싱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문회 없이 임명된 그 첫 사례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사실하고 다른 것 같고요. 과거에도 네. 2008년도에도 그때 그 원구성이 지연이 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예.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한 사례가 세 번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사정 관계 기관장 말씀이니까 이제 국세청장도 그렇고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정원장 이 뭐 네 자리에 있는 기관장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뭐 예.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장을 사정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한 20년 동안 지금 지속해 왔는데 그 당시에 세 자리 정도의 장관을 네. 청문회 없이 이제 임명을 했었던 사례가 있고 네. 또 물론 원구성을 기다렸다가 인사청문회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예를 들어서 김창기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5월 13일 날 후보자가 지명이 됐거든요. 네. 5월 13일 날 지명됐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때 날짜를 안 잡아줘서 이걸 못했던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같은 날짜에 그때 국정원장도 지명이 됐는데 국정원장은 정상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네, 예. 국정원장은 청문회를 실시했는데 국세청장은 실시를 못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날짜를 안 잡아줘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청문회 없이 처음으로 사정기관장을 임명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서 국회 패싱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어불성설이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히 날짜를 잡아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하지 않았던 인사청문회를 날짜를 잡지 않았던 거기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